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장근 국제기구 국장입니다. 예, 저도 여러분만한 이제 대학생 딸이 있어요.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여러분 다 대학생이죠? 네. 예, 딸, 내 이렇게 자식 같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저희 애한테도 들려주지 않은 제가 하고 있는 일, 해왔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좀 이제 다른 감회가 듭니다. 사실 이제 저도 여러분과 같이 대학생 때 꿈을 꾸고 이렇게 꿈을 간직하고 꿈을 키워오는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덧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여러분만한 이런 애를 이제 갖고 또 이제 애에 저의 미래를 둬야 되는 그런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국제기구와 UN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국제기구와 UN이지만 UN과 한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국제기구 진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국제기구 진출과 관련한 이제 그런 얘기들 좀 더 나눈 다음에 강의를 될 수 있으면 좀 짧은 시간 안에 마치고 여러분들과 좀 대화,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더 이제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1991년도에 외교부에 들어왔습니다. 외무고시를 합격해서 외교부에 들어왔는데 이 1991년이 그래서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 해입니다. 근데 1991년은 또 우리나라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눌 국제기구와 UN과 관련한 또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1991년이 오늘 주제하고 어떤 이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게 된 이제 그런 해였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들어온 해에 그러한 의미 있는 일이 있었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같이 들어온 이제 저희 동료들하고 이제 외교관이 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UN에 가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같이 이제 그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UN에 가입하게 된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를 한번 이제 그 국제기구와 UN과 관련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UN 이해하기, 예, 그 다음에 한국과 UN 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UN 하면은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UN. UN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벌써 다 갖고 계시네. 보통 UN 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게 뭐죠? 이게 UN 건물입니다. UN 본부, 뉴욕에 있는 UN 본부 건물인데 보통 UN 사무국이라는 이런 건물을 또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떠올리실 수 있는 게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UN에 근무하는 국제공무원의 최고 직위에 있는 사무총장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런 사람을 또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UN 하면은 이렇게 UN 총회장, 93개 UN 회원국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회의장을 이제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회의장은 특별히 매년 9월이면은 이제 각국의 정상들이 UN에 모여서 고위급 세션을 하면서 UN 그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139개 회원국들이 다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가장 큰 회의장이 총회의장인데 이게 이제 총회의장입니다. 또 이건 어디죠? 이건 UN 안보리 회의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핵 문제라든지 뭐 이란 문제라든지 중동 문제라든지 아프리카 분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UN에서 논의되고 이제 저희 국제적인 언론에 이렇게 날 때 UN 안보리 회의장이 보통 많이 그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생각 UN 하면 많이 생각하는 게 이게 뭐죠? 그 이게 소위 블루 헬멧이라는 거죠. 블루 헬멧이 뭐죠? 예, UN의 평화 유지 활동. 그래서 UN에서 하고 있는
그 가장 대표적인 활동들,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아마 이제 평화 유지 활동이라는 걸, PKO라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엔을 이해하고는 할 겁니다. 그래서 유엔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어떤 이제 건물이라든지 사람, 그리고 이제 회의장, 그리고 유엔의 유엔이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유엔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 유엔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193개 회원국을 가진 최대의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는 유엔 말고도 상당히 많은 이제 국제기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국제기구가 전 세계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유엔을 많이 생각하는데, 유엔 말고 이제 국제기구는 이게 국제협회연합이라는 이제 매년 그 국제기구와 관련된 통계를 이제 발표하는 그런 이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는 6만 8천 개의 국제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국제기구라 할 때는 아주 많은 종류의 국제기구들이 있는데, 유엔과 같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국제기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아세안이나 APEC이나 뭐 EU나 OECD나 뭐 OSCE나 이렇게 일부 국가들만 참여하는 국제기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범위 말고 이제 그 ICRC 국제적십자연맹이라든지 뭐 저 Good Neighbors라든지 그런 Human Rights Watch라든지 그런 그 민간 단체, 국경을 초월해서 활동하는 이제 정부하고 상관없는 민간인이 하는 그런 이제 그 기구들도 국제 기구라고 하는데, 정부 간 국제 기구가 대표적인 게 유엔이고, 정부가 하지 않고 민간들이 하는, 민간들끼리 이렇게 국경을 초월해서 하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협력하는 것도 국제 기구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비정부 간 국제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기구는 되게 많은 종류의 국제 기구들이 있는데, 어떤 6만 8천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국제기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유엔이고, 그리고 유엔은 또 정부 간 국제기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유엔은 이제 생각보다는 되게 복잡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유엔 하면은, 유엔을 조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제 유엔 하지만은 유엔은 6개 핵심 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The Six Principal Bodies라고 하는데, 이 6개 핵심적인 기관은 유엔이 기초로 되고 유엔이 탄생한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유엔 헌장에 6개의 기관들이 나와 있는데, 그 6개가 유엔 총회, General Assembly라는 유엔 총회, 전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유엔 Security Council, 몇 개 회원국이죠, 이사국이?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15개 회원국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이제 경제사회이사회, 에코속이라고 불리는 거. 그리고 지금은 기능을 정지했지만 신탁통치이사회, 트러스티십 카운슬이라는 것도 헌장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 헌장에 보면은 국제 사법재판소, 그건 ICJ라는 게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엔 사무국, 이 유엔 사무국의 최고의 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을 기관이나 조직으로 보면 이렇게 6개 핵심 기관으로 이렇게 나눠 있고, 이걸 다 유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funds and programs라는 게 있습니다. 펀드와 프로그램. 유엔에 속해 있는 그런 이제 기관들인데, 어떤 이제 특정한 분야들, 전문적인 분야들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유엔이 별도로다가 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UNDP라는 거 여러분 많이, 그 유엔 개발 계획, 그리고 UNEP, 유엔 환경 계획이라든지 유엔 인구 개발 기금, 그리고 유니세프, 뭐 WFP, 세계 식량계, 이런 것들이 유엔에 속해 있으면서 별도 조직을 가지고 유엔의 특정 분야의 임무를 활동하는 이런 것들도 다 유엔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국제 기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유엔 내에서는 funds and programs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specialized agency입니다. 독립적으로, 유엔과는 독립적으로 기능을 하면서
또 이것도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유엔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을 하면서 또 특정한 분야의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 funds and programs하고 specialized agency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장들, 이 기구의 장들은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유엔의 직접적인 이제 연관을 갖는 하부 기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페셜라이즈드 에이전시의 수장들은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선거를 통해서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 말고 또 하나의 또 부류가 있는데 Related Organization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UN하고는 완전히 별도의 기구인데 그래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다만 UN하고의 별도 협정을 체결해서 그 일정 부분 UN하고 협력하는 이제 그런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북한 핵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뭐 CTBT, ICC 예, 국제 형사 재판소 뭐 이런 것 WTO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 related organizations라는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되게 많은 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기구들이 다 유엔과 관련돼 있는 이제 기구들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유엔 시스템 또는 유엔 패밀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 기구다. 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들었거나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나거나 하는 그런 대부분의 국제 기구들은 바로 이제 이 범주 안에 다 대부분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제기구와 UN의 아주 이제 브리프한 오버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이러한 여기서 보는 것 같이 UN은 상당히 복잡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복잡한 조직도 UN 자체가 이게 일반적인 UN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 기구들의 운영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유엔의 많은 이제 기관들이 이제 세계의 그 이제 뉴욕 말고 보통 뉴욕의 유엔 사무국인데 뉴욕 말고 세계의 그런 이제 기구들을 호스트하는 유엔 캐피털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스위스 제네바에 제2의 유엔 사무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입니다. 비엔나에 또 이제 유엔의 기구들이 모여 있는 유엔 사무국이 있고요. 또 하나가 어디겠습니까? 서울? 예, 예, 케냐입니다. 여기 이 케냐에는 이렇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환경과 관련된 예,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일 많은 이제 뉴욕 외에 제일 많은 국제 기구들이 소재해 있는 곳은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그 다음이 비엔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기구에 관심을 갖고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어떤 생각을 하신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뉴욕 그리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케냐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말고도 국제기구가 또 이제 소재해 있는 여러 한 10여 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소재해 있는 그런 수도들이 네덜란드가 있고요. 파란의 헤이그에 또 국제기구가 많이 있고 그리고 독일의 본이라는 데도 옛날 서독의 그 수도였던 본이라는 데도 국제기구가 상당히 이제 소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표적으로 유엔의 그 시스템 속에 있는 유엔의 캐피탈들은 바로 뉴욕은 헤드쿼터고 그 다음에 오피스들이 제네바, 그 비엔나, 나이로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유엔은 이러한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유엔이 하고 있는 일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three pillars of United Nations라고 합니다. 유엔의 3대 필라, 3대 축 또는 이제 유엔의 3대 핵심 임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이제 평화와 안보, 세상을 어떻게 좀 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토의하고
인권, 세상을 어떻게 인간다운, 인간이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가. 또 이렇게 고민하는데. 또 하나가 개발, 세상을 어떻게 더 잘 사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세 가지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 관련된 일들을 전 세계 국가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데가 유엔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가 국제기구고. 근데 이러한 이제 유엔과 한국은 어떤 관계를 갖고 이제 발전해 왔는가? 이게 뭐 같습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상당히 젊어 보이시죠? 언제 사무총장이 선출됐는지 아세요? 2007년부터 임기를 개시를 했는데 선출은 2006년에 선출이 됐습니다. 2006년에 선출되신 다음에 수락 연설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아까 유엔 큰 유엔 총회의장 거기 포디움에서 연설을 하시는 건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수락 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게 유엔과 한국하고의 관계를 잘 요약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발음은 좋지 않지만 읽어보면은 It has been a long journey from my youth in war-torn and destitute Korea to this rostrum and these awesome responsibilities. I could make the journey because the UN was with my people in our darkest days. It gave us hope and sustenance, security and dignity. It showed us a better way. So I feel at home today, however many miles and years I have traveled. For the Korean people, the UN flag was and remains a beacon of better days to come. 되게 이 저는 이거 읽으면서도 막 마음이 그 이 뭉클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되게 감회가 새로우셨을 거예요. 이런 모든 일제시대와 6.25 전쟁과 이런 개발 경험을 다 겪으시면서 살아왔던 반기문 사무총장이 세계의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면서 한 이제 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하고 유엔은 아주 그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태생부터 지금 한국 정부가 태어나는 것부터 유엔이 함께 해왔습니다. 저희가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분단되면서 남북한의 각각의 정부가 이제 세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유엔이 이제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는 노력이 이제 실패했는데 실패한 이유는 선거를 통해서 단일한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 수립의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이 다른 이제 의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유엔이 결정을 해서 유엔의 감독하에 한반도 전체에서 선거를 하자 그래서 그 선출된 사람으로 하여금 정부를 만들자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 선거를 북한 쪽에서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설득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럼 남한은 남한대로 선거를 해서 남한대로 이제 정부를 구성하고 그럼 북한이 따라올 거다.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어프로치를 해서 선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거를 통해서 1948년 8월 15일에 저희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데 그런 선거 과정에서 이 선거가 제대로 된 선거인지 민주적인 선거인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라는 게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이 위원단이 와서 그 선거 과정을 지켜보고 지켜보면서 이제 이렇게 50선거라고 그러죠. 선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 선거, 첫 번째 선거에 유엔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구성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유엔이 또 결의를 통해서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라고 해서 그 1948년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한국 정부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승인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정통성이 유엔에 의해서 공식 확인이 된 거죠. 반면에 북한의 경우는
이제 유엔이나 이런 공식적인 기구로부터 아무런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언급이 없었고 결정이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는 지금까지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한국이다, 대한민국 정부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수립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유엔은 한국 전쟁 과정에서도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안전보장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고 북한의 행위를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하고 이제 후퇴할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거를 이제 듣지 않자 또 안보리 결의로 이제 그 회원국들이 군대를 파견해서 한국을 도우라 하는 것들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그 한국에 오게 되고 그 유엔군이 유엔의 깃발 아래서 한국전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엔은 그 유엔 헌장상의 집단 안보 체제, 그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회원국들이 도와줘야 된다 하는 이제 유엔 헌장상의 그런 집단 안보 시스템이 처음 이제 작동되고 운영된 그런 첫 사례가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이때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안전보장 이사회의 회원이고 이제 이사국이고 소련이 반대를 했으면은 이런 군대 파견이나 이런 것들도 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소련은 이 결의를 채택할 때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유엔이 한국전에 군대를 보내는데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소련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6월 달이었잖아요. 이게 다 6월 달에 채택된 그런 결의인데 7월 27일에 복귀를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말고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이제 Uniting for Peace라는 그런 결의를 내서 이제 안보리에서 안보리 회원국들에 의해서 특정한 안보리 회원국들에 의해서 어떤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유엔 총회가 그를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결의를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한국전 속에서 한국과 유엔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엔은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이 재건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또 계속 줍니다. 유엔 한국 재건단이라는 게 구성이 돼서 이 한국 재건단을 통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이제 한국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후 복구를 하고 전후의 그 경제 발전 과정에서 유엔이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전 이후에 근데 유엔에서는 이제 남북한의 대결 외교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네바 정치 회담이 결렬이 되고 그러면서 유엔 총회에서 한국 문제를 계속 유엔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하자 하는 이제 그런 결정이 일어나서 54년부터 한 60년, 70년대 초반까지 유엔에서 계속 한국 문제가 논의되게 됩니다. 그런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제 서방 국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은 남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이제 그 북한과 북한을 지지하는 그런 공산 국가들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그래서 유엔 내에서 아주 지지부진한 그런 대결 외교가 펼쳐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서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대결 외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게 된 계기가 된 게 여기 잘 안 보이는데 72년도에 7.4 남북 공동 성명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좀 대화와 관계 개선의 의지가 표명이 되고 그리고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이라는 1973년도에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외교 관계를 갖고자 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도 방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국도 평화 통일을 위한 외교를 이제 자체적으로 독립 이제 독자적으로 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런 결정을 하면서
그 북한하고 이런 대결 외교를 유엔, 최소한 유엔 차원에서는 좀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5년부터는 이제 유엔에서 한국 문제가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 총서기의 그런 개혁 정치가 일어나고 동구권들의 이제 소련으로부터 이탈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저희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런 동북권 국가들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북방 외교를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여기에 소련이나 중국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89년에 헝가리를 수교를 필두로 해서 동북권 국가들하고 수교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들은 말씀드렸던 유엔에서 남북 간 대결 과정에서 한국이 뭐 하려고 그러면 다 반대하고 막고 그랬던 그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들하고 수교를 하게 되니까 이제 유엔의 가입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1991년 이제 9월 17일 저희가 161번째 유엔 회원국, 북한이 160번째 유엔 회원국이 됩니다. 왜 북한이 160번째 됐는지 아세요? 저희보다 신청서를 먼저 냈어. 뭐 몇 시간 먼저 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한국은 161번째, 북한은 160번째 회원국으로 이렇게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 유엔에 가입한 지 올해 26년째죠. 작년이 25년째고 여러분들 한 26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유엔에서는 비교적 젊은 그런 회원국입니다. 이제 26살 된 유엔 회원국인데 그런 지난 저 26년 동안 한국이 유엔에서 얼마나 많이 이제 성장했고 얼마나 많이 이제 기여를 하는 그런 핵심 국가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릴게요. 이건 유엔에 내는 돈입니다. 한국은 유엔에 13번째로다가 돈을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연간은 5,100만 불 정도의 이제 분담금 회비를 이제 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유엔 전체 예산의 22%를 냅니다. 고정적으로. 그 다음에 많이 내는 나라가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근데 퍼센테이지는 차이가 꽤 나죠. 4분의 1 가까이를 미국이 내고, 한 10% 좀 안 되는 걸 일본이 내고, 그 다음에 중국이 7% 정도 냅니다. 이 중국은 저희가 유엔에 가입했을 91년, 2년만 하더라도 저희보다 적게 내는 나라였어요. 경제가 우리보다 더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계속 경제가 발전한 결과, 지금은 중국이 이렇게 많이 냅니다. 우리는 2.039%. 그러니까 미국이 내는 거에 뭐 10분의 1도 안 내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이제 10% 가까운 예산을 분담하면서 프랑스나 영국, 러시아, 이거 다 P5라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데 이런 나라들보다도 일본이 많이 내잖아요. 이렇게 많이 내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상임 이사국이 돼야 되겠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돼서 자기네들 비토도 갖고 계속 그 안보리 내에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고, 그 다음에 PKO. 아까 이제 PKO가 유엔의 대표적인 활동이었는데, 저희가 유엔 가입한 이후에 18개 PKO 임무단이라고 합니다. 세계 18개 분쟁 지역에 한국 군인이나 경찰이 PKO로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개 PKO에서 650여 명 정도의 한국 경찰이나 이제 군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이제 PKO 지역들입니다. 또 개발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은 국제사회의 주요한 그런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그 1999년에 그 원조를 받는 나라로부터 공식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조를 받을 때부터 이제 공식 졸업할 때까지 한 120억 불 정도의 원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게 2015년 이제 그 기록인데
지금 현재는 한 20억 불, 매년 20억 불의 원조를 다른 나라한테 주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원조를 주는 이 규모는 되게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이게 원조가 얼마나 급격하게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이 그래프인데, 저희가 UN에 가입했을 이제 91년도에는 5,700만 불, 6,000만 불, 1억 불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규모의 원조를 했었는데, 지금 20억 불이니까 한 20여 배가 25배 그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주요한 국제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UN에 대한 예산, 그리고 PKO 활동, 그리고 이제 개발 원조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주요 기여국이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25년 동안, 짧은 25년 동안 한국이 UN의 각종 기관의 주요한 리더십의 자리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도 두 번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 에코속에서도 지금 네 번 활동을 했었고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UN 총회 의장을 이미 2001년도에 배출을 했습니다. 10년 후, UN 가입 10년 후에 저희는 UN 총회 의장을 배출한 그런 국가가 됐고, UN 가입 15년 후에 UN 사무총장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얼마나 UN에서 괄목한, 할 만한 그런 주요한 행위자로 부상을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UN 반기문 사무총장만 생각하시는데, 반기문 사무총장 이전에 저희가 국제기구 수장을 또 배출을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은 에스캅, 아시아 경제사회 이사회 아시아 챕터의 그 에스캅의 김학수 사무총장이 저희 UN 가입 직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었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2003년도에 이제 그 임무를 개시하셔서 시작하시다가 임무 수행 도중에 이제 서거를 하셨죠. 그래서 되게 많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추모하고 이분이 이제 세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목숨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일에 종사하시다가, 몸을 아끼지 않고 종사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많이 존경하고 추모하는 그런 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2006년도에 당선이 되셨고, 또 그 다음에 이건 국제 형사재판소 재판소장으로 송상현 재판소장께서 2009년 동안 하신 게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2년 전에 국제해사기구라는 IMO 영국 런던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임기택 사무총장이 이제 총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임기택 사무총장께서 이제 국제기구 수장으로서는 유일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세계은행의 김용 총재는 이제 한국인이시지만 미국 사람, 한국 출신이지만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해왔는지 그런 것들 잘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저희가 국제 무대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행위자로다 이렇게 부상한 거는 한국에 와 있는 국제기구의 숫자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의 국제기구가 한 50여 개가 넘습니다. 뭐 민간이 하고 있는 NGO성 기구까지 합하면은 한 7, 80여 개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에 와 있는 국제기구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그 국제기구가 비교적 최근 한 5년, 10년 만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국의 이제 최초의 국제기구 본부가 설치된 것은 이제 국제백신연구소 IVI라는 게 지금 서울대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IVI 97년도입니다. 이게 최초의 국제기구의 본부, 헤드쿼터로서 한국에 세워진 게 IVI고, 이거는 백신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개도국에 보급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2010년과 13년에 저희가 환경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해서 이제 노력을 한 결과 이제 녹색 성장 연구소 GGGI라는 거하고 녹색 기후 기금 GCF라는 환경과 관련된 그런 국제 기구의 헤드쿼터가 이제 한국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세 개가 본부가 유치된 그런 이제 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기구의 한국 사무소들이 있습니다. 국제 기구 헤드쿼터는 뉴욕이나 뭐 제네바나 이렇게 있는데 한국의 사무소를 따로 두고 있는 국제 기구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이제 그게 있고 IOM이라는 국제 이주 기구, 그리고 유엔 난민 기구, 그리고 월드뱅크 그룹, 그리고 유엔 인권 사무소, 그리고 올해는 이제 유엔 아동 기금이라는 유니세프도 한국에 그 사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사무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러는 국제 기구들이 또 지금도 여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국제기구와 국제기구의 이제 한국 사무소는 아니더라도 국제기구와 관련된 기관들이 한국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UN 가버넌스 센터라든지 그 UNDP 개발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지속성장에 관한 센터라든지 뭐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 훈련 센터들 그런 다양한 기관들이 서울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국제기구 UN 무대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 결과 이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한국인 숫자가 지금 현재 한 60여 개의 국제기구에 570여 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뭐 많다고 느껴질 수 않을 수는 있는데 근데 저희가 UN에 가입했을 당시 1992년 1년 그때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한국인 숫자가 130여 명 이 정도였다 하면은 지금 3배 거의 4배 가까이 이제 늘어난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한국인이 많다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국제기구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너무 없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이렇게 없는데 나도 될까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이제 한국 분들이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은 또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께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국제기구에 진출한다는 것은 이제 국제기구의 사무국에서 일하는 국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국제 공무원들의 직급을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제기구에 들어갈 때 이제 이런 이제 네 가지 직급 체계가 있습니다. 맨 밑에가 General Service라는 이건 행정직입니다. 어디 기구에 뭐 그 이제 경비를 한다든지 행정적인 그런 저 이 지원을 한다든지 무슨 운전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다가 행정적인 지원을 위한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업무의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General Service라고 이제 하는 이제 일반직 또는 행정직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보통 여러분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한다 할 때는 요 세 개 이상의 카테고리입니다. 이 P급이라는 것은 프로페셔널이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국제기구의 업무에 이제 기여하는 그런 직원이다 하는 게 이제 P급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P0, P1, 2, 3, 4, 5 그래서 올라갈수록 이제 높은 직급이 되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들어갔을 때는 P0나 P1, P2 뭐 이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P5 정도 가면은 과장급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서장급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더 위에 있는 게 이제 D급, 디렉터급인데 이건 국장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고위직이 됩니다. D급도 D1, D2 해서 높을수록 좀 시니어 국장이 되는 거고.
D급 이상에 있는 게 이제 소위 정무직, 정치적으로다가 임명하는 그런 직위가 되는데 이게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이제 SG는 Secretary General이고 DSG는 Deputy Secretary General 그리고 USG는 Under Secretary General, ASG Assistant Secretary General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고위 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기구에 관심을 갖고 진출하겠다 이제 하면은 그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외교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국제 기구 초급 전문가 JPO, 주니어 프로페셔널 오피서라는 이런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UN 자원봉사단 UN 볼런티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제기구 진출을 돕기 위해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라는 것들을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주요 인사들이 왔을 때 자리를 마련해서 그 인사를 초청한 간담회 설명회 그 간담회를 통해서 그 국제기구와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의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국제기구 인사센터라는 것들을 두고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관련 자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 제도는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 이제 이 진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이제 제도입니다. 이거는 매년 한 10명 정도의 인원을 선발해서 이제 국제기구에 파견을 해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 예산으로다가 이제 봉급을 주는 거죠. 근데 그 기구는 그 사람을 활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기구로서는 돈을 들이지 않는 거고 우리로서는 예산을 지원하지만은 그 기구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진출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근데 이 JPO 제도는 그 이렇게 해서 선발돼서 그 기구에 가면은 이제 그 기구의 정규직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보수나 뭐 하는 일이나 거기서의 대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규직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다만 그 이제 장기적으로 컨트랙트를 하는 게 아니라 딱 2년 그 계약한 2년 동안만 이제 일을 하고 2년이 지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2년 동안 되게 인상을 심어주고 아 진짜 저 사람 훌륭하다 한번 계속 같이 일하고 싶다 그러면 국제기구에서 그 다음에는 자기 돈을 내고 이제 채용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한 100여 명의 이제 한국 분들이 JPO로 이제 각 국제기구에 각종 국제기구에 사무국에 진출했는데 한 85% 정도가 정규직으로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성공률을 갖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나머지 15%는 뭐 본인이 이제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할 때는 뭐 거의 한 90 내지 95%까지도 이제 JPO 제도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UN이나 국제기구에 진출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한국이나 딴 데 잡을 잡을 때는 보통 졸업하고 바로 그 직장에 가잖아요.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경력을 안 봐요. 그냥 학력만 보는 거예요. 학력하고 전공만 보는 겁니다. 근데 UN의 경우는 그 관련 분야의 경력을 봅니다. 학력 플러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는 학력이 학력이 석사예요. 석사. 그러니까 대학원의 석사를 나온 게 기본 학력이고 플러스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봐요. 2년 내지 3년. 그래야지 프로페셔널 한 레벨의 P2, P3, 뭐 P1 뭐 이런 거를 갖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JPO라는 이제 제도는 그런 것들을 일단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어디 대학을 졸업했든지 대학원을 졸업했든지 그런 이제 학력만 갖고 있으면은 여기 JPO 제도를 통해서 그런 2년의 경력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JPO를 통해서 경력까지 확보하면은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다가 어떤 국제기구에 어플라이 할 때 되게 그 기본 요건들을 완전하게 충족한 상황에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아니 대학원을 이제 졸업해서 바로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거는
그 경영 문제 때문에 그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JPO 제도가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올해부터 이 JPO 제도가 조금 그 이렇게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좀 받아왔어요. 이 이제 여기에 워낙 뛰어난 분들이 그 다수가 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특정한 계층, 뭐 이제 부유층이나 특권층 출신만 이게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외교부가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선발하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이제 있어 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뛰어난 이제 사람들이 그 이 JPO에 선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또 올해부터는 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외교부가 선발해서 국제기구에 보내는 식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외교부는 어느 국제기구에 보낼까만 결정합니다. 파견지기 선정, 어느 국제기구에 어디에 보낼까, 이것만 선정을 하고, 그 국제기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공고를 하게 되는데, 공고를 하면은 심사를 국제기구에서 합니다. 1차 심사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국제기구에서 서류를 보고 자기네들이 숏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이제 숏리스트에 올리겠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이제 한국어가 되는지는 기본적인 한국어 테스트 정도만 해서, 기본 한국어가 패스, 넌패스 해서 완전히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한국 그 정부로서 이렇게 서포트 하기가 그 좀 원칙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한국말로다가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걸 저희는 봐주고, 그래서 한국어 테스트 를 이제 형식적으로 저희는 하고, 거기에서 통과만 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국제기구가 2차 심사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선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이제 절차로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한테는 뭐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더 이 투명해졌다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 이제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 국제기구에 직접 어필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지금 바뀐 제도가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 이제 유엔 자원봉사단이라는 건데요. 이 JPO는 사실 되게 그 높은 이제 수준의 학력과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도 되게 이제 심하고, 그런데 그거에 바로 밑에서 여러분들이 국제기구에 관련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 유엔 자원봉사단입니다. 이 유엔 자원봉사단은 또 여러 프로그램,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엔 자원봉사단의 프로페셔널한 이제 자원봉사단이 있고, 일반 봉사단이 있고, 대학생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봉사단의 경우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좀 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봉사단은 그냥 대학생 정도만 되면은 그 지원해서 그 국제기구에서 선발만 하면은 할수 이제 기회가 주어지고, 그거 말고 또 아주 쇼텀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4개월에서 6개월간 그 진짜 그 기구의 현장 체험을 위해서 뽑아서 이제 소수로 뽑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1년에 한 50명 정도를 이제 뽑습니다. JPO는 10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UNV는 한 50명 정도를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한 게 한 10명, 그리고 이제 일반, 제너럴한 게 한 25명, 기타 뭐 이렇게 해서 한 50명 정도를 뽑는데,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국제기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더 덜 경쟁적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있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국제기구 진출을 보장해주진 못해요. 그러니까 JPO는 한 85% 정규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주는데, 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아주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뭐 30%, 한 30, 40%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국제기구의 활동이나 기구 자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터내셔널 커리어 페어라는
이런 이름으로 다 매년 저희가 국제기구에 인사 담당하는 사람들을 서울에 불러서 자기네 국제기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국제기구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 중에 모의 면접을 했어요. 모의 면접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모의 면접한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정규직으로다가 채용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작년에는 6월 말에 있었는데 올해도 아마 그때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거는 특정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의 중요한 사람이 이제 서울을 방문할 때 그 사람을 저희 국제기구 인사센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하고 와서 그 국제기구에 관한 그런 정보를 좀 얻고 거기에 이제 진출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런 거에 관련한 이제 상담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관련된 정보는 저희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에서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국제기구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이런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외교부는 이렇게 국제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센터, 국제기구 인사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 예, 홈페이지고 여기에 보면은 국제기구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 자료들, 그리고 공석 정보, 아까 말씀드린 JPO에 관한 거, UNB에 관한 거, 이제 여기에 설명은 안 했지만 국제기구마다 또 인턴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정부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국제기구가 직접적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프로그램에도 이제 그 어플라이를 하셔서 되면은 인턴 여름방학이나 뭐 휴학 중에 인턴을 하시고 그게 UNB로 연결되든지 JPO로 연결되든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다가 그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험수기 같은 경우도 여기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국제기구 체험수기를 이제 공모를 해서 상을 주는데요. 한 10여 편 이상의 국제기구 수기들, 인턴들이 했던 수기, 무슨 UN 볼런티어로 가서 했던 그런 이제 경험 수기, JPO 수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수기를 보시면은 또 이제 구체적으로 국제기구가 어떤 거고,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정보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얘기고, 당연한 얘기인데, 국제기구에 예, 관심을 갖고 하려고 이제 하면 그런 분들이 있다 하면은 일단은 다른 문화나 다른 업무 영역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외국어 능력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는 그냥 뭐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다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뽑으니까 여러분들 통계학을 한다 그러면 통계학을만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공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무슨 저 이 수학 분야, 컴퓨터 분야, 아니면 설계 분야, 그리고 이제 이런 일반적인 저 법률 분야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분야에 상관없이 뽑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이런 이제 전문 분야의 지식들을 이렇게 쌓고 있으면 그 분야에 공석이 생길 때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좋은 이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짧은 저의 이거는 마치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막 저를 막 서로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하면서 아주 인상 깊게 이제 다가왔던 그런 겁니다. 이 세계는 넓고 할 일 많다. 이 양반 다 아시는지 모르겠네. 김우중 씨. 지금은 더 이상 영웅이 아닌데 이 당시에는 상당히 좀 아, 저 이 우리 대기업의 총수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구나,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근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이런 이제 세상은 넓고 할 일 많다. 오히려 이거보다도 요게 저한테 이제 많이 다가왔어요.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History belongs to dreamers.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꿈꾸지 않는 젊음은 젊음이 아니다. 네가 꿈을 꾼다면 나이 들어도 너는 젊은 것이다. 젊다. 뭐 이런 건데, 젊은 시절에 아 내가 꿈이 있구나. 뭐 외교관, 외교부 이런 꿈이 있고, 이런 꿈을 가지고 이게 이루어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갖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거구나. 그 꿈을 꾸는 거, 꿈을 이루는 것보다도 꿈을 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아주 많이 다가왔던 이제 그런. 외교부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이제 하나의 문구고, 그다음에 외교부에 들어와서 비교적 최근까지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건 아직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외교부에 들어와서 외교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 진리 같아요. 뭐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도 뭐 이런 원리가 있고, 그걸 신앙의 밖에서도 뭔가 간절히 소망할 때 온 우주가 그 소망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돕는다 하는 얘기.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안 이루어지고 뭐 이제 좀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고 인생에 뭐 이렇게 어떤 목표가 없어지고 그럴 때 문제는 실력이나 능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일 때가 많더라고요. 세상에 똑똑한, 그게 아니라면 똑똑한 사람 순으로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뭐 서울대 법대 간 사람들이 뭐 세상을 지배하고 이 사회를 지배하고 할 텐데 세상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똑똑하지 않고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도 살다 보면 두각을 나타내면서 어떤 사회의 지도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떤 내가 뭘 원하는지를 일찍 깨달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뭘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든지, 알지 못하면 노력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한다는 걸 이제 알고 간절히 원하니까 그러한 노력이 이제 가능한 거고, 그런 과정 가운데 꿈에 더 가까이 이제 다가가는 건데, 이 두 가지 말을 이제 마무리로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지금 몇 분 남았죠? 질문을 받고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또 돌아갈까요? 네. 저는 GMP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일반 채용보다 GMP가 경력을 덜 보고 학력을 덜 본다는 면에서 조금 쉬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뽑히는 사람들이나 그 경쟁률을 보면 JPO도 경력이나 학력이 그냥 일반 채용만큼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가요? 그 두 가지인데요. 하여튼 JPO가 경력을 이제 보지 않는다 하는 건 그거는 맞는데요. 근데 이제 정규 채용할 때는 경력을 봅니다. 근데 JPO가 2년간의 활동이 그런 경력 부분을 채워주니까 정규직에 진출할 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제 어드밴티지를 갖게 해준다 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능력 측면에서는 진짜 이 JPO에 그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정규직에 그냥 지원해도 JPO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지원해도 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JPO는 우리끼리 경쟁입니다. 한국 사람들끼리만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정규직으로 가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하고 다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하고 경쟁할 때 더 저이 유리한 사람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통념은 그래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것보단 우선 우리끼리 한국 사람끼리 경쟁하면은 조금 더 이제 유리할 수 있고,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경쟁해서 JPO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정규직 진출할 때는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세계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니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네. 저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UMV에 대해 이야기해주신 것 중에 제가 알기로 코이카에서 그 UMV와 연계해서 대학생 봉사단을 뽑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레귤러하게 진행이 되던 그런 줄 알았는데 올해 뽑는 그 인원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계획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인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대부분 국제기구에서 석가 이상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 준비를 하는데 채용이 된 한국 사람들을 보면 해외 대학을 졸업한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게 혹시 뭔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게 불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게 더 인정을 받은 그런 건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우선 그 UNV 관련해서는 UNV가 좀 복잡합니다. 이 JPO는 딱 하나인데 UNV는 세 가지 정도의 그 부류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부류에 더 맞는지는 그 자세히 UNV를 이해하고 이제 선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UNV는 외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개, 그리고 코이카에서 하고 있는 한 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우리는 운영 주체는 그렇게 한국에서는 외교부 코이카가 있지만은 UNV를 운영하고 있는 UNV라는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서독 보훈의 국제 기구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UN Volunteers의 그 세크리터리아시 거기 있거든요. 그 거기서 각국의 UNV를 보낼 나라들 그 숫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협의를 해갖고 이제 우리가 올해 50명이다 그러면은 UNV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절차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프로페셔널이냐 아니면 이렇게 일반 1년 단위로 하는 일반이냐 아니면 대학생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자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보조 받는 그런 금액들이 틀려. UNV도 이제 정부 예산으로다가 보조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JPO는 1년간 한 15만 불 정도의 1인당 예산이 든다 하면은 UNV는 그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는 한 뭐 7, 8만 불 그 정도 예산 보조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은 한 뭐 3, 4만 불. 그리고 이제 저 이 대학생은 더 좁은 그냥 그 먹고 살 정도 되는 그런 생활비 정도만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그게 어떤 카테고리로 가고 그 카테고리에 또 이제 그 분야들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일하는지 그리고 UNV는 이제 헤드쿼터보다는 어떤 저 개도국이 많아요. 아프리카나 어떤 이제 중동이나 그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자기가 좀 준비가 돼 있나 하는 이제 그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 이제 국제기구 인사센터 거기에 좀 이제 자료를 찾고 상담도 해보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UNV도 좀 별도의 UNV만 이제 좀 소개하고 이 좀 이렇게 대화 시간을 갖는 그런 기회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학원 또 뭐 제가 해외 대학원 해외 대학원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언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근무하려면 이제 언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국내 대학생들보다는 해외 대학 졸업생들이 한국 사람이라 그래도 그쪽에서 경쟁력을 더 갖고 있을 수 있고 근데 요새는 하여튼 이제 지금 젊은 층들은 언어 면에서는 국내에서 공부를 한 분들도 상당한 그런 언어 실력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차이는 좀씩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국제기구 차원에서 그걸 차별하지는 분명히 않을 거예요. 어떤 학력을 또 네. 우선 강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이제 질문이 두 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방금 강연하시면서 JPO라는 제도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JPO라는 제도 말고도 이제 우리 정부를 통하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 인재들이 직접 UN의 이제 공석에 뭐 인턴 같은 경우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UN에서 인턴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이제 뭐 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그런 무급 인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도 거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나 우리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제 조금 사회초년생으로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함에도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혹시 외교부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뭐 JPO와 같이 인턴 프로그램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턴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인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의 계획이 아니라 그 국제기구 모든 국제기구 다 인턴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각 국제기구가 다 인턴 프로그램의 그 이제 운영 방식이 틀려요. 제일 이제 복잡한 게 UN이에요. UN은 뉴욕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좀 다른 형태로 그 수요도 많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뉴욕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대학생을 안 받아요. 뉴욕의 인턴은 대학생을 안 받아요. 대학원생만 받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대학교 때 인턴 경험을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뉴욕에서 UN에서 인턴을 한다 하면은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 뉴욕의 인턴은 이 전혀 생활비를 안 줘요. 그러니까 뉴욕이 얼마나 생활비가 비싼데요. 거기는 한 달에 3,000불을 받아도 홈리스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뉴욕에서 인턴 생활을 한다 하고 결정하는 건 자기의 결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을 다 알고 UN에서 뉴욕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싶다. 난 내 돈을 들여가서도 그게 나한테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제가 뉴욕에도 있었고 비엔나에도 있었는데 비엔나에 예를 들어서 IAEA 같은 경우는 인턴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일종의 생활비를 좀 줘요. 한 달에 한 1,000불 가까이. 네, 그리고 뭐 의료라든지 기본적인 것들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이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건데. 근데 그런 그 국제기구 인턴 프로그램 그렇게 다양한데.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금 JPO나 UND 이런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도 그것도 공정하게 운영하기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인턴 프로그램 복잡한 인턴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지금 단계에서는 좀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외교부 차원 말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성부 이제 지금은 이제 여성가족부가 된다. 여성부 차원에서 여성의 해외 진출, 이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턴에 지원하는 사람에서 인턴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보조하는 프로그램들이 옛날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뉴욕에서 인턴을 하는 한국분들이 일부는 여성가족부에서 보조를 좀 받아서 오는 분들이 있고 일부는 그냥 자기 돈으로 이제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턴 제도는 잘 보고 활용할 그런 구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국제기구 하면 막 뉴욕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진짜 비엔나 훌륭한 데거든요. 뉴욕보다 훨씬 더 나은 데고 비엔나도 많은 국제기구가 있고 제네바 좀 이제 조용하고 시골 같지만 거기가 제일 국제기구가 많은 데인데 그 국제기구마다 뭐 거기 ITU 이제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뭐 WHO 뭐 많은 아니면 이태리 로마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태국 방콕에도 있고 그런데 국제기구에 한번 보고 거기에 이제 인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봐서 자기한테 맞는다 그러면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여러 군데 같이 또 대학 저기 하는 것이 내는 거야 한 10~100개 내놓고. 거기서 되면은 이렇게 가고. 그리고 저희도 UNV나 JPO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10명 중에 한두세분 정도는 국제기구 인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도 이어서. 근데, 딴 분들 좀, 저기를 가서 이, 요렇게, 저쪽에 두 분, 저기 하고, 시간이 나오면은 한 번 더, 먼저 국장님께 좋은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공적 개발 원조 개발 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개발 협력의 여러 방식 중에 저는 삼각 협력에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진국, 중견국, 개도국으로 구성되는 이 구조 속에서 그 대한민국은 공여국과 세국의 입장을 다 겪어본 입장으로서 중견국으로서 상당히 이상적인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선진국과 개도국의 사이의 진검다리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그게 저희 국제기구 외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외교의 방향입니다. 그 브릿지 빌더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가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도 아니고 이제 아주 개도국도 아니고 지금은. 근데 개도국에서 선진국 반열에든 거의 유일한 나라로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특히 다자 국제기구에서 역할을 한다는 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저의 방향이고 원칙이고요. 지금 제가 그런 공적 개발 원조 일을 직접 담당하진 않지만은 이러한 인식하에서 저희가 이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위 4대 국제협력 구상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이제 Safe Life for Girls라는 소녀들을 위한, 아니야, Safe Life for All, 모든 사람들의 건강, 그러니까 보건 쪽에 그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이제 Better Life for Girls라고 여성들의 나은 삶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그 ICT를 이용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의 새마을 운동의 그런 이제 경험을 이용해서 그런 새마을 운동을 지역 협력 그런 이제 운동으로서 이제 개도국에 그 전파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갖고 있는 독특한 위치, 독특한 지위를 활용해서 그런 브릿지 빌더의 이제 역할을 한다. 이거를 이제 표방하면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국제사회로부터 그 환영을 받고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제 의장직도 수임하고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많은 결과가 나온 게 이런 우리들의 역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크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전부터 내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왔던 그 유엔 체제 개혁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유엔 안보리에 속해 있는 다섯 개의 상임 이사국들이 그 소유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방식이 유엔의 그 핵심적인 가치인 세계 평화나 안보나 혹은 뭐 인권이라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다기보다는 그 강대국들의 자국의 이익에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국장님께서 아까 앞쪽 슬라이드에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 한국과 유엔의 관계를 얘기하실 때 한국 전쟁 당시에 안보리에서 이제 강대국들이 휘발 그 강대국들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을 때 이게 총회로 이전이 되고 그래서 평화를 위한 단결 이라는 결의안이 나옴으로써 결국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제 정치나 어떤 국제기구라는 것이 결국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흐를 수밖에 없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실제로 국제기구의 국장으로서 현직에 계시면서 실제로 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는지 그리고 느끼셨다면 그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국제기구 개혁, 특히 유엔 개혁은 뭐 제가 느끼건 안 느끼건 간에 지금 현재 유엔에서 가장 또 중요한 토의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토의 주제 중에 하나. 지금 이제 유엔이라는 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때 상황에서 국제질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안 맞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그런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유엔에서 되게 많이 있고
그게 유엔 안보리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 그리고 안보리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진출하려는 그런 상임이사국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리에서 거부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다섯 개 나라들이 이제 어떤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구조를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만든 그런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제 하는 그 논의는 아주 이제 되게 민감하고 되게 엄중한 그런 논의이고요. 거기에 저희도 그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안보리 개혁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이제 나라들의 그룹이 있어요. G4라는 이제 그 그룹이 있어서 일본, 브라질, 인도, 독일 이 네 나라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나라고 돈도 많이 내고 기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돈만 냈지 그 상임이사국에 좀 근처에 가고 싶은데 그 거기엔 제도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못 나가고 있고, 그거를 뚫으려고 지금 엄청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UFC라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Uniting for 이제 그 UFC의 consensus. 그래서 이게 안보리의 개혁이 상임이사국을 개편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안 돼. 상임이사국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일본이나 독일 같이 뭐 이런 나라들이 거부권까지 가지고 상임이사국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 오히려 비상임이사국, 지금 10개거든요. 5개 플러스 10개인데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을 더 늘려서 20개 국가 정도로 늘려서 더 많은 국가들이 이제 안보리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거부권과 관련해서도 지금 거부권 체제를 완전히 바꿀 수 없다면 그 누가 보더라도 이제 그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특히 인도적인 측면에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거부권 쓰게 하지 말자. 그런 이제 논의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강대국은 아니잖아요. 근데 강대국이 아닌 나라는 다자가 중요한 무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자는 그런 이제 그 비판적인 구석도 있지만은 유엔에서는 다 한 표거든요. 다 표수로는 이퀄한 거예요. 우리나 미국이나 다 한 표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근데 거기 이제 그런 이제 구조에서는 저희 같이 중견국이나 이제 소국에는 열심히 활용을 하면은 저희 국가의 얘기를 이제 그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혼자가 아니라 우리 혼자 보이시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 저희 라이크 마인디드라는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해서 UFC라는 그런 이제 것들을 구성해서 같이 공동 전선을 이뤄가고 있는 거죠. 또 지금 시간이 더 지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쪽에 두 분만 더 받고 마무리 짓죠. 네, 강의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유엔의 리더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꼭 외교부에서 일을 해야지 유엔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 유엔을 하여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유엔을 유엔 사무총장 하신 이제 그것만 보시면은 되게 오랜 시간을 한 100년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엔을 그런 뉴욕에 있는 그 하나의 기관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유엔 내에서의 다양한 그런 기구들까지 다 포함을 한다 하면 뭐 몇 년 안에 그 꿈을 이루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하여튼 그거를 어디에 목표를 두냐를 먼저 이제 분명히 하면은 이제 그 전 세계의 각 다양한 분야별로다가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이제 어떤 분야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반드시 외교부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외교부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외교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데지 어떤 전문적인 전공 분야가 있는 그런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그 전기에 관심이 있다든지 무슨 저 보건에 관심이 있다든지 위성에 관심이 있다든지 항공에 관심이 있다든지 해운에 관심이 있다든지 식량 뭐 이제 그런 다양한 관심 분야에 따라서 이제 그 관심 분야가 있으면은 그 분야에서 국제기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전문성을 계속 키우면서 이런 인턴이나 뭐 이런 JPO나 UND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이용해 이제 보시면서 계속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게 바람직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저쪽에 이제 아까부터 네. 네. 인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학부생으로 인턴을 하고 나서도 뭐 외국 해외 지사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혹시 이렇게 나중에 국제기구에서 일하다가 외교부로 다시 오시는 경우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외교부를 통해서 국제기구로 가는 사례가 더 많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그 후반 질문 외교부하고 국제기구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 일하다가 외교부로 오고 그러진 않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UNDP 한국정책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셨다고요? 이제 3월부터 6개월. 인턴으로? 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 몇 년 들어서 서울에 한국의 국제기구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 국제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거든요. 물론 해외 나가서 해외에 있는 국제기구 본부에서 이렇게 경험을 쌓는 것도 좋지만 한국에서 가족과 생활하고 친구가 같이 있으면서 어떤 국제기구의 어떤 이제 단면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건데 제가 사실 어제 그 작년에 뽑은 JPO들 10명의 그 이제 명단을 보고 그 사람들의 이력들을 쭉 이렇게 봤어요. 근데 참 흥미롭게도 서울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인턴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증명이 된 거고 JPO라는 건 거의 국제기구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선발된 사람이 서울에 있는 국제기구의 인턴으로서 경력이 있다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국제기구에 진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이제 받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UNV 아까 말씀 UNV 출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 말고 딴 해외 국제기구에서 해외에서 인턴을 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그 수업 마치시고 제가 한 10분 정도 더 남아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방학 아니에요? 방학 때도 이렇게 열심히 이 공부와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여러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딸은 지금 집 이제 방 안에서 열심히 자고 있을 텐데. 하여튼 여러분들 꿈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도 같이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